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고 늠름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정도의 믿음직한 강아지라면 제가 여러 가지 인생사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즐겁게 강아지들과 함께 놀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월은 빠릅니다. 우리 강아지는 정말 호기심이 많은데요. 이것저것 저에게 무언가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맛있는 걸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얼른 가서 강아지용 먹이를 가져다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눈이 맑고요. 순박하고 착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늠름하고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우리 강아지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행복감을 줍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커다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도 그건 언감생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조금 작은 동물인 햄스터와 메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관에는 고거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렇게 또 밖에 나와서 강아지를 바라보면 이렇게 충성심 강한 강아지가 제 곁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필 제가 왜 먹을 걸안 가져왔을까요? 정말 너무나 먹을 걸 주고 싶은데요. 다음에 또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이곳에 가서 이 친구를 꼭 만나봐서 먹을 걸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